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소폭 내리면서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은행은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.2%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입니다. 전년 동월 대비로는 6.3% 오르면서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. 생산자 물가는 이론적으로 1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연말 연시 소비자 물가에 관련 영향이 예상됩니다.